아, 알아요. 하이하이. 잠깐만요. 향초 좀 크고 올게요. 아니, 크고 올게요란다. 끄고 올게요. 제가 이제 향초 매니아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어렸을 때 여자친구한테 촛불 이벤트를 할 때도 향초를 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추장도 꼭 태향초만 먹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향초의 내음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드러운 남자죠. 오빠, 양키 캔들 마니아예요? 네. 사실 양키 캔들을 접한 건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는 누나가 사온 선물에 눈이 매우 커졌고 마치 순정 만화 주인공 같았죠. 그때 눈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 양키 캔들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양키 캔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죠. 사실 처음 받았던 양키 캔들은 분홍색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향초를 처음 쓰다 보니까 자꾸 키고 잠들고 저기 화장실 쪽에 펴놨다가 이틀간 목욕 안 해서 이틀 동안 안 끄고 그랬거든. 그래서 금방 닳았어. 금방 닳아가지고 누나 거랑 바꿔치기 했어. 근데 누나가 분명히 눈치챘을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키 캔들은 흰색이었는데 아내께 분홍색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도 말 안 하더라고.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 분홍색 양키 캔들에 우유를 부어서 하얀색으로 만든 다음에 누나 거랑 바꿔치기 할까? 그랬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졌어. 누나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같아. 우리 동생 향초 쓰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 같아. 천사다. 우리 누나 천사야. 그래서 이거 다 쓰면 누나한테 또 사다 달라 그럴 거야. 천사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주겠지? 천사잖아요. 오빠! 향초 추천해주세요! 향초요? 양키 캔들 분홍색. 분홍색은 냄새가 좀 강하고 하얀색은 좀 은은해. 그래서 나는 누나한테 두 개 다 킨다고 했다가 누나가 욕심이 과하다며 하나만 키라고 해서 분홍색을 택했었거든. 이름은 모르죠. 아, 분홍색? 이름 알지. 핑크. 잘았다. A24 잘았다. 저 탑라이너가 아무래도 일라오이 같은데 일라오이를 죽인 다음에 송송송 썰어서 얼굴에 팩을 할 예쁜 여자 캐릭터를 내야겠다. 뭐하지? 아니야, 다리우스 이 친구 팩 좀 해야겠어. 다리우스로 간다. 다리우스 이 친구도 오늘 보니까 팩 좀 해야겠네요. 일라오이 송송 썰어서 다리우스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탑나르. 나르게 착취지? 오케이. 분노와 공성이 낮고 호식자 이런 양식이 낮지. 흡혈귀의 압제자. 회복력의 흡혈효과 이게 낮고. 오케이, 갑시다. 됐네요. 다리우스 덩크항 말고 다른 것 좀 할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덩크항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스킨을 못했는데 너무 이거 질려. 덩크왕 다른 것 좀 할게. 맨날 이것만 쓰다 보니까 아무리 이쁜 스킨도 질릴 수밖에 없어. 오늘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클래식 스킨을 써야겠다. 클래식 스킨. 점화 들 건가? 네, 저 점화 들어요. 저는 탑이라고 해도 전 텔포 들고 그러지 않는데 오늘은 텔포 들려는 시청자의 말을 경청해서 텔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말을 잘 경청합니다.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까지도 바꿀 그 정도죠.
오케이. 저럴 거면 스킨 왜 샀어? 여러분이 사라고 했잖아요. 덩크왕 다리우스 보고 싶다며. 여러분이 꼭 사야 할 것처럼 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샀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추억에는 여러분과의 추억이 묻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같이 덩크왕 다리우스를 관람했고, 나는 플레이를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스킨에 관한 덩크왕 다리우스라는 추억이 묻어 있기 때문에 저는 덩크왕 다리우스를 산 그 돈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야쏘 정글이네. 우리 팀 정글은 누구야? 리신? 아! 야쏘 이 녀석. 상당히 잘하는 야쏘일 수도 있겠어. 리신 정글러의 하드 카운터는 역시 W로 리신의 메인 딜 Q를 막을 수 있는 야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야쏘와가 매우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긴장을 한 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은 금물이니까. 형 테리 아니고 저만 돼요? 뭐야? 이거 신께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해서 분명히 제가 텔포를 들었는데 신께서 감동하시어서 해무라 내 너의 착한 마음을 하늘에서 보았다. 게임에까지 관련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지만 너의 텔포라는 스펠을 점화로 바꾸겠다. 신인 나에게 이 정도는 매우 쉬운 일이야. 하시며 점화로 바꿔주셨네. 아, 나 근데 진짜 안 바꿨어. 텔포 했거든. 다리우스님, 테두리 위에 뭐 붙어있는데 뭐예요? 네 머리. 두 동강을 내주마. 간다. 관용은 없다. 고고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만 자리를 비울게요. 미니언 생성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다. 30초 안에 올릴 수 있을까? 111화를 아까 어떤 친구가 올려달라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편집을 해서 117화를 지금 올려드리려고. 111화 롤은 타이밍 몇 초야? 1분 8초? 충분하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해물파전 TV BJ 해물파전 BJ 해물파전 롤 LOL 긍정 롤세상 편집너 편집너 Y 윤하 IU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아 검색어니까 많이 검색돼야지. 많은 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어! 어! 안돼!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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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 않게! 제발 늦지 않게! 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빨리 도착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자지. 내가 늦게 도착했다고. 왜 이렇게 늦었냐며. 걱정이 섞인 평타를 때리려고 했네. 어허 뭐야. 어휴. 그렇지. 그렇지. 나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 잡았다 이거. 피하고 평타. 부패 먹고 평타. 평타 점화. 됐다 잡았다. 안녕. 오케이. 오케이. 자, 적팀이 전멸을 썼지만 완벽하게 그것까지 계산해서 거리를 조절한 다음에 다이브를 초반에 쳐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남다르다는 거죠. 바보 같은 거. 피하면서 평타 때리고 다시 평타. 다시 평타. 여기서 부패 먹고 자, 와드하고 자,
아, 좁혀진다 이거. 아우! 아우, 아깝습니다. 거기 잡았는데 적팀 있나보다.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겠지? 어? 뭐야 이거. 아, 망했다! 안 돼! 이렇게 갈 수 없어! 부김을 해도 강렬하게! 어! 장렬한 부근과 함께. 아, 장렬한 부근과 함께. 아, 다리우스 그의 용맹한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갑시다. 아, 이거 다 왔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야수 저기 벤즈하고. 아, 벤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 이 벤 안 시켜가지고 적골을 내가 보내. 가자. 내 목표는 명확하지. 내일 시험인 고딩 빨리 공부해라. 저 친구 고3이야. 보통 고3 되면 저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고1, 고2 때는 꿈이 많지만 고3 때는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되거든. 그래서 나도 그랬어. 나도 솔직히 중학교 때는 서울대 아니면 타협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고2가 되니까 그냥 4년제만 가자라고 생각되고, 고3 되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급한 자에게 관용은 없고. 오케이. 커피 먹으면서 풍차 때리면서. 자, 이거 큐 한 방 더 때리죠. 여기까지만. 상대가 안 되는구만. 어? 와단하고 혹시 모르니까. 궁배면 이제 킬 결정력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이 다리우스한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적팀 못 이겨. 나 이거 얼만 갈 거야? 얼만. 크리라능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두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니,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야소가 올 수 있으니까 빠지고. 자, 6레벨 찍는 타이밍에 킬각 보죠. 자, 와드 해놨으니까 계속 맵리딩 하면서. 좋아. 자, 이런 거 한번 맞으면 그냥 점화 걸고 죽이면 됩니다. 이거 한번 긁히면은 점화 걸고 죽이면 됩니다. 못 잡았다. 아유, 못 잡았다. 오케이. 저의 영혼이 지금 인질로 잡혔어요. 뭐야? 오징어 왜 이렇게 나와? 야, 쏘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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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징어가 다시 나오지 않고. 자, 이제 얼망이 재료가 뭐지? 어, 이거랑 이거 이거 하나 사주고 신발도 하나 사주자. 내가 잘 몰랐는데 얼망이 진짜 꿀템이더라고. 이게 얼망이 때리잖아. 그러면 왜 이게 얼망이냐면 얼망으로 때리잖아. 그럼 얼망이 느려져. 이게 적이 느려져. 그러면 적들이 와! 그템 진짜 좋다! 그템! 얼망? 이래서 얼망이야? 명령은 내가 내린다. 이렇게. 얼만 개 비싸서 첫 템으로 별로예요. 그건 1킬도 못한 허접 탑라이너들이지. 난 1킬 했다고. 결코 비싸지 않다 이제 나에게는. 형 촉수 좀 없애요. 아니, 없애지 않아. 촉수가 몇 개가 있던 나한테는. 자, 잡았네요. 조용히 해. 자,
가 임마. 전멸과 함께 사라져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누구든 오라 그래. 이거 이러다가 라이어 코리아가 정한 규칙까지 깨고 같은 팀도 죽여지는 강한 다리우스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강해도 너무 강해지고 있는데. 오케이. 피슈슈 뉴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얘네들 이거 왜 생기지 이렇게? 5원씩 주네. 다리우스 없나? 아 다리우스는 나지 참. 들 안해. 잘가라. 안 죽을 것 같지? 다리우스의 흡혈률과 임마 저만은 엄청나. 넌 죽었어. 내 손으로 직접 죽일거야. 빠세. 정신을 놨구만 이 친구. 어? 이성을 잃었어. 나한테 죽은 게 계속 죽는 게 넘나 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어. 왜 집에 안 가지? 일라오이? 아삭아삭. 내가 다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W 올려야 되지? 이쪽에 오시는 거 아니지? 오케이. 이거 하나 사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음에 오케이 가자. 꼭꼭꼭. 얼마 남았어? 1000원? 다음에 집에 올 땐 살 수 있겠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 5200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또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 내일이 월요일 날이잖아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제 방송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플레이 할 수 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형! 투쿠어는 태블망이 개꿀입니다. 그럴까? 태블망 갈까? 얘가 영혼을 훔치면 나는 계속 패면 돼. 그럼 얜 내 영혼을 훔치지 못하지. 아 안돼 안돼 빠져야겠어. 약소가 근데 여기 없는데 어차피 한번 해볼까? 7레벨 8레벨 나 좀 더 9레벨인데 엄청 강하네. 약소 바텀에 있다. 해봐. 자식이 죽어. 자식. 그래? 너는 걔랑 놀아라 맨날. 둘. 오케이. 저기 생성돼. 여기서 집에 가면 되지 그럼. 둘. 둘. 딱 이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오징어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못 와. 타이밍 겹쳐. 오케이. 집에 가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핑화 이거 있잖아 이거 팔아. 그 다음에 핑크아들 다시 하나 사. 그 다음에 다시 내걸로 돌려. 그 다음에 다시 팔아. 그 다음에 이거 사.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말해주면 여기에 투명감지 와드를 샀다고 뜨게 하는 거야. 어 그렇게 그렇게 우리 팀에게 나는 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지. 팀은 지리네. 코그모는 헬퍼 아니면 고자임. 둘 다 별론데. 나 같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헬퍼. 헬퍼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 오케이. 와딩 하나 해주고. 여기도 와딩 하나 해주고. 오케이. CS 먹어주면서. 오케이. 오호 오징어 다리들. 오 이 친구야 나의 출혈과 점화가 더해지면 엄청난다고. 거기다 부패 물레까지 더해졌구나. 죽을 수밖에. 죽을 수밖에. 카미 카미 카미다. 아버지 안주 따위가 나를 공격해? 자 부패 물량 먹으면서. 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관광 조금 템포를 좀 낮춰. 같이 가야 돼. 여자친구랑 걷는 것처럼 같이 가야 돼. 오케이. 오? 아 까비 까비.
아니야 아니야. 미니언 한번 타고 와라. 오케이. 꽉 끼나 이 자식. 회오리 쓰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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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피흡하고? 응? 땡겨주고? 평타 때리고? 뒤로 빠진 상태 여기서 끌어? 켜 맞추고 떡! W! 뒤로 빠지고? 오케이? 완벽히 살아남음? 오케이? 아 좋아 좋아. 호호 집으로 가자. 오 살았다. 결국에 생존자는 나이고 나이구나. 얼어붙은 망치 버렸네요. 버리다니 무슨 소리야. 버리긴 뭘 버려요. 네? 미신이 죽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빠졌어요. 절대 같은 팀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자. 먹고 이제 신속의 장악까지 나왔고 얼만까지 나왔기 때문에 장난 아니다. 이제 적팀 입에서 그 소리 나오게 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어떤 소리죠? 아 우리 방송을 10분 전에도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텐데요. 저는 일라오임. 어 다리오스님. 어 그 망치 왜 이렇게 좋음. 그 망치 저도 사고 싶음. 그 망치 얼만. 바로 이겁니다. 이 상황극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긁어야 돼. 계속 바가지 긁듯이 계속 긁어야 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가지 긁는 걸 평상시에 많이 봤기 때문에 잘 긁을 수 있어. 겨드랑이 잘 가라 잘 가라. 안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을 것 같으냐.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지. 어, 아씨 이상한데? 어 빠져야겠군. 빠져야겠군. 가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 분명히 일로 온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어. 아군이 당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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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하지? 오, 오, 오 이거 이기는데? 오. 겹쳐! 이러면 못써! 아 쓰네! 아 나 근데 머리 잘 썼다. 여기서 내가 뜨는 타이밍에 얘도 뜨게 만들면은 그 타이밍을 잃을 것 같았거든. 근데 안 잃네? 어? 내가 그 평타 타이밍만 끄는 거구나. 진짜 아깝다. 근데 진짜 잘했다 그치? 박수 세 번 쳐주세요. 해볼만 갈까? 아 나는 그래도 7일의 양날도끼 가고 싶은데 팀원 분위기가 뭐 코그모님한테 고자 아니면 헬퍼라느니 하기 때문에 탱탱 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볼만 가자. 적팀 AP 딜러가 하나밖에 없네. 그럼 그냥 가주는 게 낫겠다. 700원 돈 아직 안 되니까 핑카드만 하나 사고 다시 탑라인으로 갑시다. 탑라인으로 스테라 가세요. 해볼만 가고 탱탱 하나만 올리고 지금도 충분히 강하잖아. 그러니까 탱탱 하나만 올리고 그 다음에 스테라 하고 그 다음에 양날도끼 갈게. 그럼 이제 딜탱이 완성이 되는 거지. 아무래도 딜탱템만 가면 안 돼. 탱템도 하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딜템을 가줘야 돼. 그래야 진짜 딜탱이 되는 거야. 많은 분들이 딜템은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딜탱 가라니까 막 치르게 양날도끼 얼망에 막 체력 조금 올라가고 공격력 올라가는 템으로 다 간 다음에 이게 딜탱템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진짜 딜탱이야. 원조 딜탱. 아군이 당했습니다. 잠깐 뒤로 빠지고 잘 가라. 질질질. 아이 저 친구 내 궁에서 영감을 받았나? 저 친구 궁도 내 궁하고 포즈는 비슷하네. 포즈만 착용되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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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리자. 밀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압도적인 힘으로. 아이고 빠생이 후예님께서 별풍선을 또 100개를 역시 힘을 파자는 게임 잘하는 남자라며
별풍선 100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큰 다리우스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한 가지 있군요. 바로 빠생의 후예님의 입막음. 저는 그럼 이만 일하러. 오케이. 이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팔아버리고, 다시 사고, 돌리고, 팔고, 다시 테이블망. 오케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꼭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 이렇게 투명 감자도 하나씩 사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빠생의 후예님, 별풍선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꼬추님 어서 오세요. 500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챌린저에 있는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들키면 망신이니까 절대 챌린저에 계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 페이커도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 페이커가 이런 따라하다가 걸리면 야, 제가 그 구라로 핑아 산다는 페이커냐 이러면서 무시나간단 말이죠. 절대로 이름이 알려지신 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핑하는 왜 샀다가 파는 거예요? 아, 여기 로그만 띄우는 거야. 로그만 파는 게 아니고 다시 되돌리기 하는 거야. 되돌리기. 내가 합류해줘야 돼. 합류해줘야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실수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카드 날리려고 할 때 전멸을 써. 그 다음에 딱 여기서 물약을 먹어. 오케이, 이렇게 살아남는 겁니다. 오, 아깝다. 아, 이거 없었네. 어이, 큰일 날 뻔했네. 어이, 타워 뒀는데 왜 땡겼어. 큰일 날 뻔했네. 오, SKT1 마니코. 여기는 또 프로를 지망하는 페이커 선수가 멘토인 친구가 있네요. 가세! 야! 자, 됐고와. 나의 단 두 대로 단 두 대에 죽여주지. 아야. 어? 저거 어디 갔지? 오, 대박. 오, 일로 오겠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빠잇! 아! 아! 와! 오! 우후후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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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나는 물놀이였다, 그치? 적을 처치했습니다. 태양 불꽃맘토. 실수하지 마라. 태양 불꽃망토랑 그 다음에 루비 수정. 이 다음에 저 가야지 이제. 저기 뭐요? 스테락. 이것뿐 저에게 관용은 없다. 아니 카타 왜 바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저게 다 걱정돼서 하는 말 아니야? 어? 살았으면 좋겠는데 카타가 죽으니까 아군이 같이 죽으려고 환장. 뭐야? 하물며 안 죽었는데 걱정하는 거였어? 진짜 친한가 보다, 쟤네들. 오케이. 나 블루 안 먹어. 블루 말고 여기에 있는 몬스터 먹을 거야. 여기서 몬스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기서 몬스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몬스터 먹어야지. 이거. 잡았고 바론이라도. 바론님 아, 바론님 못 쳤어. 아, 바론님이 내가 못 다한 킬 나의 꿈을 이뤄 주실 건데 너무나 아깝다. 포탑을 파괴. 자, 이것도 하나 가지고. 아, 스트락보다 7흑의 양날 도끼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스트락 줄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괴물이 되려면 탱탱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란드인 같은 거 있잖아요. 어차피 얘네 AP가 특패밖에 없는데 특패는 나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카드나 골카를 날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란드인 같은 캐릭을 란드인 같은 템을 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치? 그냥 스랑 말고 탱탱 갈까? 아 불클 가면 야스오 녹음 쿨감 영퍼라 치르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싸우지마 불클하고 뭐야 뭐 불클하고 스트락이랑 엄청 싸우네. 그럼 나는 안 싸우는 란두인. 나는 안 싸우는 란두인으로 갈게. 난 싸우는 거 싫어. 나는 안 싸우는 평화주의자 란두인. 난 란두인으로 갈게. 오케이. 자 망자의 갑옷. 망자도 괜찮겠다. 망자 가자. 망자가 이니시에게도 이니시에도 좋겠네. 왜 물어보는 거야 대체? 물어봤기 때문에 태양불꽃만큼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제발 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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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려. 아 아깝다. 이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우리 팀 코구모 남 꿈에도 모르겠지. 다리우스는 이런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전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난 멈추지 않는다. 왜 싸우는 거야? 네 명이 와서 미드 2차까지 니들은 1차 밀 미드 2차까지 밀 때 니들은 1차 밀라고 밀어 1차라고 1차라도 밀어준 적 있냐? 아 그러니까 적팀 네 명이 우리 미드를 밀 때 너희들은 1차도 안 밀어줘 놓고선 왜 그러냐라는 소리구나. 난 CS 먹어야지. 너네들이 어? 전멸 떴다. 아 이겼다. 오 잘해. 어 저 팀 잘해. 어 내년에 골드 가겠는데 이번 연도에는 글렀어. 왜냐면 내가 먼저니까. 나도 여기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골드를 가. 오케이 오케이. 와봐 와봐 감히 정글러 따위가 어? 천한 것 머리도 딱 노비 스타일이구만. 천한 것 감히 나 탑의 왕자 다리우스에게. 내 목표는 명확하지. 오케이 오케이. 미션 걸렸다고? 무슨 미션? 저 보고 있어요 채팅. 킬벤트? 누가? 뭐라고? 쿼드라 444? 그렇게 쉬운 미션을 안 해? 그렇게 쉬운 미션 안 해.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쉬운 미션 막 넙죽 받아들이고 공짜로 별풍선 받고 그런 BJ 아닙니다. 안 합니다.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못 한다고? 당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있는 부금 틀고 그럼 한번 쿼드라 해보겠습니다. 적들이 다 모여야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 란딩 간다며 쿼드라 킬 해야지. 쿼드라 킬 하려면 이템 있어야지. 쿼드라킬은 역시 망자의 가보시지. 오케이 일라오이 하타 피부 미용에 좋은 일라오이 먹자 보고. 일라오이야 나 망자의 가보시야. 점점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을거야. 일라오이야 이것이 바로 망자의 가보시. 킬줘 킬줘. 그렇지 킬줘. 역시 망자의 갑옷이야. 대박. 어 쿼드라 킬의 기회가 왔다. 부금 변경 꼬꼬꼬꼬꼬꼬꼬 없어졌다. 부금 변경
아, 저 친구 반응 속도 70대 할아버지. 조심 조심 조심. 너 죽어 너 죽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뭐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블레치 집에 가. 네가 걱정된다. 대박 대박. 와, 뚜벅이 진짜 답답하다. 네가 거기. 아 뭐야. 아, 아 못 당겨? 아니 이게 뭔데 저렇게 일라우이가 튕겨져 나간단 말이오? 뭐야? 왜 안 당겨줘? 당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킬! 1킬. 자 1킬이죠 지금. 자 이제 쿼드라킬까지 3킬 남았습니다. 1킬. 차차차 차차차. 하지마 하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 우리 싸우지마요. 멈추지 않나. 이 다음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와드 먹고 가는 길에 이거는 어 와드 먹고 오케이 망자의 가부 망자의 가부 대박 망자의 가부 대박. 오케이 이제 이즈리얼 궁 날라오겠지. 오케이 산다 산다. 좋아 느려 망자의 가부를 따라잡기에 너희 너무 느려 임마. 망토 펄럭이는 거 봐 얼마나 빠르면. 어 좋아 자식들 감히 나를 잡으려고. 안되지. 이게 바로 망자의 가부입니다 여러분들. 망자의 가부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스트랑 말고 쿨감도 모자라니까 치르게 양날도끼 가야겠다. 이가 너무 느리게 돌아. 이가 퍼퍼퍽님께서 별풍선 74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874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퍼퍼펑님 감사하고요. 해물 알레르기님께서 별풍선 5개로 아이고 아고 이거라도 야 아우. 님께서 저를 떨쳐내려고 해도 절 떨쳐낼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왜냐면 망자의 갑옷을 갖기 때문이죠. 점점 빨라진다. 여기서 한번 땡겨주고 좋아 다 이제 죽여버려. 엄청난 이니시에이팅이었다. 몸으로 하는 이니시에이팅의 획득 때문에 적들이 빠져나갈 수 없지. 좋았어 달리기만 빨라선 되는 게 아니군. 적의 CC기를 잘 막아야겠군. 달리기만 빨라선 되는 게 아니군. 제가 그것을 깨달은 한타였던 것 같습니다. 마방 하나 가세요. 마방? 와, 이게, 아, 와! 재수도 없다, 진짜. 이게 이렇게. 뜻패도 더블킬 할지 몰랐을 텐데, 그쵸? 아, 뜻패도! 어떡하지? 졌냐! 이러고 썼는데. 아, 승리의 신이 뜻패한테 미소를 짓는구나. 해물 알레르기님, 별풍선 5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벤시 가자고. 그것도 괜찮겠다. 벤시 하나 갈까? 그래 벤시 하나 가는 것도 괜찮겠다. 벤시 하나 갈까? 한 손에 보자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해물령 더블킬 미션입니다. 아까 쿼드라킬이 드디어 현재 상황을 이해한 바 더블킬 미션을 변했군요. 드디어 할만한 미션이군요. 알겠습니다. 더블킬 미션 잘 다니고 1킬입니다. 아, 와, 아니 공포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왜 빠져야 돼. 안돼 부패 물량 3개 먹고 나 달린다. 짝짓 안돼 더블킬은 다음 기회에 하겠군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블킬 다음 기회에 분명히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맞아 좀 가야겠다. 특패가 엄청 세네. 내가 여태까지 특패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서 특패에 대한 대처. 야 소원 장식띠 이거 소원이야. 왜냐면 소원 가지? 그럼 특패가 골드카드 날리고 큐 맞추려고 다가와. 평타도 때려야 되니까 속임수 덱도 딜 넣어야 되니까 안심하고 오겠지? 그때 골드카드
수은 장식기로 풀어버리면서 특패를 카운터 칠 수 있어. 이거 수은이야, 수은이야, 이거 수은이야. 날 믿어. 수은을 잘 쓰는 사람은 무조건 수은 가야 돼. 날 믿어. 해물장 최고님께서 저는 해물님을 믿습니다 하시며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해물장 최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해물장 최고님은 중계방에서 별풍선 200개 선물을 본방으로 얼렁오세요. VIP석에서 보셔야 합니다. 얼렁오십시오. 본방으로 감사합니다. 해물장 최고님 감사합니다. 해물장 최고님 응원해주신 만큼 제가 잘할테니까 VIP석에서 제가 잘하는 모습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생. 해물장 최고님께서 아니 이렇게 감동적일 때가 VIP 티켓을 받다니 하시며 전 재산이라며 주머니에 있던 모든 별풍선을 티끌 하나까지도 먼지 하나까지도 끌어모아 별풍선 194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났다. 원수는 부시 속에서 만난다더니 헤어질 시간이군.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 더 성장해서 만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해물장 최고님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님께서 별풍선 7개로 팬클럽까지 행운을 빌어요. 해물파전 꼭 이길 수 있어요 하시며 별풍선 7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내서의 남작을 이런 세상에. 전장의 지배자. 이번 판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합니다. 승리를 하든지 더블킬을 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뤄내겠습니다. 봐봐, 잡았다 이거. 바보 같은 녀석. 그녀가 빠지고. 야야, 머리통 됐어. 하나만 더. 머리통. 아, 아, 하나만. 나미짱. 나미짱 이즈짱. 이즈짱. 아씨, 아 짱짜증나. 아 진짜. 아 진짜 저주받은 뚜벅이 인생. 아. 아. 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 코그몬도 있는데 왜 안되지? 빠지자 빠지자. 아씨! 아 잡아 안돼 안돼. 아 그래서 하나씩 교환했다. 일라오이랑 코그모랑 이득이다 우리가. 아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초콜릿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좀 실망입니다. 저 여러분들 좀 잘하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해물이보다 잘하는 분들 많이 안 들어왔나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보다 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수은을 지금 왜 씁니까? 여러분들 실버에서 수은을 지금 쓴다는 건 어차피 우리 실버에서는 템창을 보고 오 수은 같군 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골드카드를 특패가 썼는데 그 골카를 수은으로 풀면 그때서야 특패가 채팅창에 다리우스 수은감 쓴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얼토당토하지 않게 수은을 써버리면 우리 적 상대방은 내가 수은을 간 거를 더 일찍 알 수밖에 없고 그거는 나의 비밀병기를 오픈하는 꼴이야. 오케이. 가장 중요할 때 수은을 써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할 때. 진짜 이 수은 장치가 1300원이 아니고 2300원의 가성비가 지금이다. 됐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 아 진짜 씨! 아 진짜 씨! 개짱나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있죠! 더블킬! 야! 어! 더블킬 더블킬 설마! 더블킬! 아! 성우 누나 다음 할 말이 있을 텐데요. 아! 아! 아 뭐야 왜 말 안 해? 컨디션 안 좋으신가 형은 누나? 뭐야 분명히 이거 시간 안 지났는데? 더블킬인데 왜 말 안 하지? 그래 그래 뭐 여자의 마음은 갈 때니까 오케이 오케이 한 번은 이해합니다 성은 누나. 또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사자. 이거 이거 오케이. 치르게 양날 도끼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템은 댄시는 아니고 헤르메스 지미더밖에 못 가나?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스테락이나 가엔이나 뭐 이런 거 올리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남자상으로 교체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에 여자 성우가 발탁된 것 같아. 어? 뭔가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주시잖아 성우 누나가. 그치? 벤씨 가세요? 아 저 벤씨 안 가요. 나쁜 추억이 있어. 예전에 시청자분들 하도 벤씨 가라고 벤씨 벤씨 하다 게임하다 오줌 쌌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벤씨 안 가요.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 아 스트레 까비 스트레 까비. 오케이 오케이 조심 조심. 사전님 더블킬 아니면 500개쏨. 와 무슨 더블킬에 다른 방송 펜타킬 미션이 걸린단 말이오. 미션이 지금 2개 걸려서 더블킬에 불과 더블킬에. 아 이거 진짜 이 미션 현상금 기린다. 인생 팔자 인생 역전할 수 있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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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 더블킬 주시오 제발. 더블킬이 가장 쉬운 캐릭이라는 다리우스인데 왜 이렇게. 어 이거 일단 먹어야 돼. 빠져.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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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급했어 급했어. 야 이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 끝난다. 이러다가 카타 없어 카타 없어. 전 이만 수고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자. 카타랑 나랑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막을 수 있어. 강인함. 막을 수 있어.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오! 오! 이거! 아! 아! 안 끝나. 억제기 하나야. 왜냐면 우리 팀 나와. 블리치도 나오고 리신도 나와.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끝나. 그럼 됐어. 아직 안 끝나. 와. 와, 마지막 기회였는데. 와, 이거 여자 역전의 각이었는데 방금은. 더블 킬도 하고 역전도 먹고. 대박이다. 제 마나 없다. 노마나. 리신은 피지컬이 없다. 큰일 났다. 마나가 없는 것보다 더. 오케이. 피지컬은 없지만 꿈은 있었다. 좋았다, 리신. 리신 좋았다. 그렇게 부족한 건 채우면 돼. 좋았다. 리신의 판단력이 눈부시다. 누가 저 친구를 대머리라 욕하겠는가. 판단력이 눈이 부시다. 머리가 눈이 부신 게 아니라 판단력이 눈이 부신 친구야. 좋아. 가보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7,000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물이 이번 판 해내겠습니다. 승리도 쟁취하고 더블킬도 쟁취하고 다 쟁취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욕심만 다 놀리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욕심은 만판의 솔랭을 경험한 저라면 내도 되는 욕심이라 사료되옵니다. 갑시다. 고고고! 이거 내가 진짜 이거 안 갈라 그랬어. 이거 없이는 안 돼. 민첩성 없이는 안 돼. 이게 여태까지 킬 못했던 거 이거 있었으면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가자. 오케이. 경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방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즈리얼 같은 캐릭터는 얼건도 있고 막 생존기도 있어가지고 한 방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이동 속도 자체가 빨라야 돼. 그냥 밑에 일라우이 하나 씹어먹고 그 다음에 스페가 119 오면 스페까지 잡아야겠다. 일로와. 아 괜찮아. 일단은 지금 집중할 건 더블킬이 아니야. 지금 집중할 건 우리 팀원들이 이기는 거야. 자 이거 마무리하고 오케이. 리신 대박이다. 이거 리신 베리 나이스다. 하나 땡겨. 빠진 나미짱. 나미짱! 아. 아, 진짜 저 오나미. 아, 개짱난다.
오나미 비하인가요? 아니요! 저 나미 누나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나미라고 한 건 그만큼 항상 나미 누나를 생각한단 말인데요? 잘못 이해하셨군요? 줄? 집에 간다. 오케이? 저보다 누나 아니에요? 나미 누나가? 나보다 동생이야? 아우 진짜 이 어떻게 이렇게 더블킬을 못 먹는단 말이오. 두 가지를 다 해내야 되는데 이거 더블킬도 못하면서 승리까지는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게 더블킬을 집착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집착하지 말자. 집착할 필요 뭐 있어? 그냥 편안하게 하자. 나 지금부터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아, 이 부시 냄새 진짜 기분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너무 더블킬 하려고 가까이에는 행복을 몰랐던 것 같아. 와, 집에 왔다. 역시 집이 제일이야. 이거 얼마야? 2300원? 소문 빨고 왔나? 소문 빨고 딴 거 사자고? 이거 팔면은 2700원 안 되지. 아, 스테라가 안 되는데. 그럼 이제 가지고 있자. 부자 될 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문 팔고 비사지 가요, 비사지. 오, 라가님. 오, 저분 다리우스 장인 라가님 아니야? 라가님이 소문을 가라고? 오케이. 알았어. 아, 소문이란다. 라가님이 비사지 가라고? 알았어. 비사지 갈게. 비사지 갑니다. 트윌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체가 곧 재생선다. 오, 집에 가. 집. 집 고고. 이거 얼마? 2800원? 나와? 나온다. 이 다리우스는 이게 짱이야. 비밀 무기라 여태까지 안 샀거든. 간다. 니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더블킬이 아니면 킬 필요 없다. 오케이, 1킬 1킬. 두 눈 동그란 거 봐, 분명히 나지. 나지. 저렇게 동그란 두 눈은 나밖에 없으니까. 초롱초롱한 다리우스 일단 1킬. 더블킬 이제 한 킬 킬만 남았어. 오케이. 집착하지 않기로 했지 참. 아직도 나는 변하지 않았구나. 집착하면 안 돼. 주위에 행복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와, CS가 이렇게 많아? 잘 먹겠습니다. 더블킬 뭐하러 먹어? 이게 CS 먹으면 그게 더 행복한데. 근데 일라오이 진짜 이런 말 제가 저 팀이라고 잘 안 하는데 진짜 와방 못하네. 와, 어떻게 저렇게 던지지 아까부터? 일라오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가. 아, 저거 두 명 한 쌍인데. 야, 일로 와. 빠져야 돼. 다 죽는다. 빠져야 돼. 아, 코고모. 아우. 아우. 오케이, 카타리나 개굿. 제발 카타의 신. 내가 막아줘야 돼. 가! 야, 고! 반짝인다! 이거 질리언 궁! 설마! 아, 질리언 꿈. 꿈이었군. 아, 질리언 궁이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 너무나 아깝다. 막아. 한 번만 막아봐.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거. 포기하지 마라. 나는 20살까지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포기했다. 그때 생각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난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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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지 마라.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빨리.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든 미션인가? 되게 어렵네. 아이고, 빠생의 후예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해대위는 최선을 다했다며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해대위는 100점의 노력을 했다며 별풍선 100개 주셨습니다. 건들지 말조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들지 마조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생이 후회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까워. 아 13킬이나 했는데 우리 이거 코고모도 킬을 많이 했네. 우리가 좀 왜 졌지? 진 이유가 뭐냐? 이유를 영문을 모르겠네. 코고모도 잘했는데? 야쏘님 딜 폭발했는데 야쏘가 왜? 오 야쏘 잘했구나. 적팀 야쏘가 잘해서 우리가 졌구나. SKT1 마니커 잘했나? 마니커 이 친구가 딜럭이 좀 어려운 조합이긴 했지. CC기가 많아서 이해해. 시베리아나 욕했어? 욕소? 욕설? 어떻게 40분 넘게 같이 게임한 동료를 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베리아나라고 채팅 로그에 욕으로 안 걸리게 욕을 한 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한두 번 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리포트 신청합니다. 데이트 신청도 아니니 쉽게 들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